역할인데 아니 왜 그렇게 욕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곽정은 씨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강력한 강하게 야수 같은 동물의 한 것 같은 거 보세요. 네. 사자의 번식기가 왔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보면 가장 강한 놈이 아, 다 차지한다. 포효를 하면서 그런 모든, 모든 동물 고릴라도 그렇고 개미도 수케미는요 네. 오로지 그 일만 하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 그래? 네, 수케미는 다 놀아요. 아, 그리고 여왕벌이 구미 시기가 올 때 그 많은 수케미가 날아가서 한 마리만 여왕 개미가 야 난 또 벌이냐고 개미랑 그러는데 이거 새로운 녀석들은 뭐야 막 그랬네. 새로운 장 어쩐지 이건 동물의 세계고 이 사연은 전형적인 마조이즘 성향을 가진 여성 때문에 그런 거를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미 많아요. 그럼요.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진짜 많아요. 많이 만나봤다며. 아 그래 되게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없이는 아예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전혀 만족을 못하는 사람 이러면 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도 되고 그것도 돼야 되는데 그럼 여자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네요. 봉사하면서 욕하는 남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욕하는 사람 많은데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약간 좀 마음이 좀 심성에 붙고 좀 수동은 할 거라고. 웬만하면 격한 사람이 막 봉사를 많이 안 하잖아. 이 남자분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자리 할 때에도 되게 수동적인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근데 아, 그 딱 욕했던 순간 우연하게 그 여자분이 뭔가 이렇게 사슬이 확 풀려나서는 프리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순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발을 헛디드는 거는 어떤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침대에서 이렇게 아, 끝내고 밀려가지고. 내려오다가 네. 하는 도중에 발을 헛디드는 게 너무 없지 않나요? 서서 있을 수도 있죠. 서서 네. 문지방을 이렇게 착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요 봉사활동이랑 섹스랑 무슨 관련이에요? 봉사활동하면 행복하면 안 됩니까? 레고 밟은 것 같은데 레고 그거는 종교인데 이렇게 너무 아프거든 그거 중간에 발을 헛디딘 게 그냥 그 과정 중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변화를 꾀하려고 중간에 이렇게 아야 체위를 바꾸려고 그러고 하세요 해야 된다? 마녀사냥인데 네가 다 얘기해줘서 너무 좋아. 홍경아 씨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좀 되나요? 아니, 이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욕해주면 변신하잖아요. 근데 변신 안 되는 커플 너무 많잖아요.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서 계속 들려주면 되잖아요. 한 번. 욕을 틀어놓는다고? 무만한 거. 욕을 틀어놔. 아이고, 걱정해. 벌어야 될 용도를 다. 한 번만 시원하게 욕을 하고, 그럼 평생. 단계별로 욕이 있는 거야. 1단계 빵 그러면, 아, 씨.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근데 여자분이 육성으로. 이렇게 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육성을 해. 아니, 근데 뭐 사귀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줬을 것 같아요. 서로 욕해야 되는 거가 아닌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것도 되게 잘 맞는 거야. 근데 저도... 지금 한 명도 끄질 않았어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의 문제인데 예. 이거는 저는 뽑을래요. 어, 껐어요. 뒤에 어떤 사연일지 모르지만 부러운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질투네요. 아니 난 부럽지 않아. 치킨을 먹고 있어. 아니 근데 충분히 먹고 있어. 저도... 부럽지 않은데 불러. 둘이 어떤 맞닿을 수 없는 간극이 보이는 게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욕을 원하느냐 우리들 중에 일부는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욕을 들어먹거나 뭐 묶이거나 아니면 채찍으로 이렇게 맞아야 비로소 그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해소되고 근데 나는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느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비로소 흥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심리래요? 네, 이 여자분은 좀 맞고 막 욕 당하고 이래야 흥분이 되는데 남자분은 욕을 하는 순간 자기가 죄책감이 들까? 이분이 욕하고 이런 걸 봉사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입이 안 맞아요. 사실 저도 온 거예요. 어쨌든 이게 원형 탈모까지 오면 이게 뭐냐면 그래, 심각해. 욕을 되게 잘하고 막 굉장히 마초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해요 뿅뿅 이거를 매일 계속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건 끄긴 했지만 여자가 난 욕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래. 욕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만 말을 한 상태이니까 그래도 아직 자 일단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8살 많은 남자와 1년째 연애 중인 26살 직장인입니다. 남친은 같은 대학 같은 과의 고학번 선배이자 현재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예요. 한 번은 오빠랑 휴가를 맞춰서 1박 2일로 부산 여행 가기로 했는데 오빠가 여행 갈 때 입으라면서 핑크색 후드티와 흰색 레깅스를 선물해 준 거예요.
여행 당일 그 옷을 입고 갔더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로 예쁘다면서 부산 가는 내내 칭찬해주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불이 붙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탈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건 벗지 말라며 제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꽉 잡는 겁니다. 당황했지만 오빠의 말을 따랐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을 보냈죠. 그리고 그날 밤 오빠가 제게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레깅스가 좋다며 자기 눈에는 레깅스 신는 모습이 제일 섹시하대요. 그래서 그 후로도 오빠에게 맞춰주고 싶어 집에서만 입던 레깅스를 데이트할 때도 자주 입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레깅스를 입고 나가면 좀 서운해하고 흰색이나 밝은색 레깅스를 입으면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저주받은 하체라는 겁니다. 이는 닭다리라고 하죠. 허벅지가 좀 두드러져서 레깅스가 정말 부담되는 몸매예요. 근데 오빠는 제 단점을 더 강조하는 흰 레깅스를 입길 원하는 거죠. 흰색이어야 돼. 시간이 가면서 한 줄 더 뜨는 게 오빠는 회사에서도 흰색이나 회색 스타킹 신기를 원해요. 근데 솔직히 밝은색 스타킹이 어울리는 정장 별로 없거든요. 같이 쇼핑을 가도 레깅스나 스타킹 파는 곳에 가면 걸음을 멈춰요. 저거 안 사냐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레깅스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레깅스에 대한 집착이 심하니 레깅스 신은 날엔 밖에서 데이트라도 하면 자꾸 주변 눈치 보면서 몰래몰래 레깅스 입은 다리를 만져요. 길 걸어가다가도 슬쩍, 밥 먹다가도 슬쩍, 촉감이 너무 좋다면서. 집에서 데이트할 때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도 절대 못 벗게요. 피 안 통해 죽겠는데 집에서도 레깅스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끔 고집부려서 레깅스를 벗으면 완전 싸늘하고 차가워요. 평소 물까지 떠다주는 자상한 남자가 레깅스만 벗으면 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네 물을 떠다 맞춰야 돼? 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가끔은 그깟 레깅스에 지는 느낌이 들어서 레깅스 없이 아무리 유혹해봐도 이젠 그거 없이 시작조차 되질 않아요. 아예 반응 안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남자라 주위 사람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인데, 이 남자 레깅스를 사랑하는 걸까요? 절 사랑하는 걸까요? 레깅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닭다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송정아 씨 제일 먼저 껐단 말이에요?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껐어요. 패션 모델이었나? 네, 아니 저희 그 주변의 패션계 쪽에서도 이런 레깅스나 스타킹 유난히 집착하는 남자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평생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어떤 자기 취향에 맞는 뭔가를 스타킹 같은 색깔이나 뭐 그물이든지 뭐 그런 걸 신었을 맞아. 때 보는 눈빛이 확 돌변하는 게 정말 너무 싫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약간 관음증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스타킹이나 좀 레깅스 진짜 다리, 여자 다리. 관음증이 있는 것 있더라?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아까 처음에 욕해달라고 욕해주고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막 대놓고 이러지 않고 그것도 뭐 이러고 밝은색 레깅스만 입어야 네, 특히 흰색은 정말 엑스레이처럼 다 보이거든요. 그럼. 온몸에 살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 엑스레이처럼 다 보여요, 흰색은. 너무 싫어. 아니, 붉은홍색 호두꽁치에 하얀색 레깅스 무슨 홍합도 아니고 느낌이.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분이 닭다리잖아요. 네. 아, 진짜 이거는 여자한테는 굉장히 민망한. 그럼요. 여자분들이 그 다리에 그 왜. 곰봉다리가 있고요. 닭다리가 있어요. 곰봉다리. 곰봉 여기 알빵 있는 분이 있죠. 곰봉처럼. 무릎 밑으로 가 곰봉인 사람. 밑에 곰봉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다리나 이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거 다리에 피가 안 통할 정도라는데 얼마나 오케이. 힘들겠냐고. 그래 이게 또 문제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욕을 안 해줘도 할 수 있고 욕을 해줘도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레깅스 레깅스를 안 입어도 날 예뻐해주고 입으면 더 예뻐해줘야 되는데 안 입으면 야 너한테 물을 왜 따다 줘. 어느 순간부터 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흰색 레깅스 입은 여자는 다 좋아할 거야. 다 좋아할 거야. 친구 아니어도 사랑해줄 거야. 아, 그리고 그럴 수 있다. 여자분이 또 컴플렉스라 모멸감을 느낀대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한테 나는 자기가 광개 씨의 타이랑 벨트는 안 풀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양말을 꼭 신어줬어. 옷을 다 벗고. 팔토시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여기 봐. 당구장에서 구해와. 구해서 이거 해줘. 이게 너무 섹시하다. 빨간 목장갑만 껴도 이딴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막 여자애들 뱃살에 집착하던가 신동엽씨처럼 신동엽씨는 여기가 이렇게 좋다는데 그게 여자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활동가지는 거 싫어하는 여자들 있죠? 네, 네. 너무 짜증난다. 너무 싫어. 아, 왜요? 아, 시원하다. 여기 너무 싫어요. 자기 남자가 만져도? 여자들 여기 감추고 싶어요. 근데 왜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가 여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여기가 살이 있어요. 많이 찌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떨 때는 약간 성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연결돼 있구나. 네. 그렇게 따지면 여기까지도 다 연결돼. 이게 뭐야 여기까지 연결돼. 모든 사람 다 연결돼 있어. 연결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까지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 있어. 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한다면 얼마든지만 드러낼 수 있다. 어떤 편이에요? 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 뱃살 찌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뱃살 있는 거 좋다고 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람만 그러니까, 좋아하면요. 오히려 또 마음이 편해지고 막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도 좀. 신체에 만약 일부 배 같은 경우라면 모르겠어요. 아, 나 이런 부분까지 좋아해 주는 거나 할 텐데 일부가 아닌 그냥 레깅스를 좋아해 주니까 그러네. 이게 뭐야? 이런 아니 그냥 레깅스가 아니고 흰색 레깅스예요. 그러니까 빨간 레깅스. 모델들이 안 입어. 봐. 진짜 추해요. 아 흰색은 모델들이 입어도. 흰색은 절대 입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나, 내 앞에서만. 개인의 취향을 따져도 흰색 레깅스는 약간 벌칙이 가까워. 빨리 거야 빨리 거. 벌칙. 당장 거 입어. 근데 매일매일 벌칙. 패션을 정말 모르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직 세 번째 사연이 또 남아있어요. 2번, 두 번째 사연 불을 끈 사람은 뭐 그 어떤 사연이 오더라도 이 불은 다시 켜지 않으리라 뭐 이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까지 들어봐야죠. 들어봐야 돼요? 세 번째 분이 레깅스 입고 욕해달라 그러면 꺼야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예. 예. 자, 사연 주시죠. 두 살 어린 남친과 300일째 연애 중인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친은 키도 183에 헌칠하고 어깨 쩍 벌어지고 근육도 있고 무엇보다 완전 도자기 피부예요. 배우 안재영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친이 참 이상하게 제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뜬금없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고요. 제가 당연하지 엄청 사랑하지 하면 남친은 증명해봐 이래요. 그럴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한 번은 먹던 막대사탕을 저한테 갑자기 내밀더니 날 정말 사랑하면 이거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기겁했더니 남친이 정색하면서 더러워? 묻는데 아니 더럽긴 하면서 그냥 먹긴 했지만 아 솔직히 더럽죠. 저는 아이스크림 먹다가 친구가 한 입만 달라고 하면 그냥 다 먹으라고 줘버리거든요. 그런 거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 이후에 한 번은 남친이 껌을 씹고 있길래 아 나도 껌 줘 했더니 없는데?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씹던 껌을 혀에 올려놓고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금방 씹어서 단물도 안 빠졌다고요. 됐다고 했더니 더럽냐면서 삐졌어요. 더러운 걸 더럽게 느낀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건데 남친은 이해를 못해요. 사실 좀 더 고민은 이건데요. 연애 초반에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사랑을 자주 나눴어요. 씻을 새도 없이 정신없이요. 근데 그 후로 남친은 대놓고 저를 못 씻게 합니다. 제 체취가 사라지는 게 싫대요. 비누 냄새 싫고 제 땀 냄새, 살 냄새가 좋으니까 씻지 말라고요. 아 그나마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엔 땀 엄청 흘리잖아요. 근데 절대 절대 네버 못 씻게 합니다. 결국 땀 범벅된 상태로 늘 잠자리를 가져요. 가끔 제가 막 우겨서 씻고 나오면 잠자리를 안 해요. 마음이 싹 사라졌다면서요. 완전 분위기 깨졌다고요. 더러운 걸로 제 사랑을 테스트하고 씻지도 못하게 하는 남친이 이해가 잘 안 가고 가끔 미울 때도 있어요. 이런 남친 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걸까요? 오늘 다 패티시구나. 아, 약간 패티시. 이건 도라이 아니에요? 아니 도라이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씻고 이런 건 뭐 그렇다. 어떻게 먹는 걸 자기 입에도 안 먹는 거 삐지고 근육질이고. 그러니까 아니, 1, 2번은 성인인데 취향이 독특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라면. 네. 이것만 아직 성인이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사연자분을 더럽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거에서 성욕을 느끼는 게 맞아요. 있어요. 네, 패티시. 예, 네, 그 패티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심지어 장르로도 존재를 하고요. 맞아요.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남자분의 취향을 발견하셨습니다. 나는 여자친구가 먹던 사탕을 먹을 수 있고 전 껌도 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데 안 씻어야만 되는 것도 뭐냐고 도대체. 진정으로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는 점점 남루해져가고 버린 쪽으로 버린이 되고 버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 그 모습이 제일 좋아. 냄새나고 이거는 아유 지금 이 남자분도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서로 안 씻고 운동 끝나고 운동장 이런 데서 갑작스러운 사랑을 한대잖아요. 아니 집에 와서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 씻고 좀 패브리자도 뿌리고 하지. 태블릿 해야지.
그 홍경아 씨는 그래도 흰 레깅스. 흰색 레깅스가 최고예요. 이거는 모델이시라 저, 못 견뎌 지금. 아, 지금 그 상태의 심각성을 몰라다니니까 아, 답답해 죽겠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안 씻고 이 친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초등학생처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을 확인하고. 근데 저는 이 여자친구가 다 맞춰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봐요. 아, 맞춰주면 안 된다. 예. 그거를 거절을 단호하게 하고 난 정말 싫어 하고 한번 관계를 가져보고 그래도 그렇다면 그러면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아요. 아직은 이 흰색 레깅스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분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리액션이 네. 여자분이 아우 들어! 그래서 이걸 즐기면서 계속 저 그 강도가 높은 장난을 즐기는 거지. 근데 이게 음식까지는 그렇죠. 음식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사실 그걸 좋지 않은데 장난으로 그걸 한다는 거는 그 정수리까지는 좀 애매하잖아. 그렇죠? 여자친구 정수리 냄새 어때요? 예? 여자친구 정수리냄새. 정수리냄새 똥냄새 나죠? 아, 싫어? 예. 나 좋던데. 아, 좋아요? 아, 근데 저렇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잠깐만. 네. 나는 정수리냄새를 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오. 머리 안 감은 냄새. 그래. 아, 정수리냄새가 아니라. 냄새. 집에 가서 냄새. 늦은 시간에 찍어서 막 이렇게 해봐요. 혼나요. 막 다섯 번 비벼서 이렇게 해봐요. 나. 아, 근데 그 냄새가 허중 씨는 뭐 나쁘지 않다. 아, 나 좋던데? 와. 나는 왜 껐냐면 더러운 게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냄새 맞는 냄새가 그렇게 싫지 않아요. 사랑한 사람의 냄새면 이렇게 채취 씻는 것보다 안 씻은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있죠. 아, 분명히 땀 모든 냄새가 모든 걸 다 맞췄네요. 저는 좋아요. 근데 불평이지. 내가 근데 욕하고 레깅스 입고 땀을 흘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싫어하는 사람의 땀 냄새가 좋진 않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의 땀 냄새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껐냐면 난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야 라고 완전 보이콧을 해버리니까 이건 취향의 강요를 완벽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자분은 내가 안 씻었으면 내가 애무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 전의를 그렇지. 거부했을 거고 내가 더럽게 느껴지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남자가 원하는 길이까지만 하고 그다음 끝나버렸을 거라고요. 길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기간 유세윤 씨는 뭐 네? 아, 이번 그 안 씻는 사연도 되게 너무 끄고 싶은 사연이긴 한데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계속 지내주고 그 막 싫어하는 리액션이 귀여워서 그런 그래요, 걸 수도 그래요. 있겠다. 네. 네. 아니면 진짜 냄새를 좋아하는 거면 MT 갈 때 많이 장난치는 건데 코 밑에 똥 말라놓으면 어, 누구야 이거? 계속 그렇지. 자, 문제 해결해서 한번. 아니, 다 끊은 거면 있어요. 누군 다 안 끊고 싶어서 안 끊은 줄 알아? 이건 근데 그건 뭐냐? 아니 왜냐면 세 분 다 스트레스라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보내주신 분들 입장으로는 세 분 다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심각하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 욕하는 것도 싫은데. 에이 근데 욕하는 거 한번 해봐요. 박사 하면 괜찮아요. 박사 하면 그러니까 해봐. 해보고 싶긴 한데 계속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싫을 것 같아요. 에이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달라져 가지고 노래하면서 아니,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그래. 너 빨리 노래 추라. 허음 넣어. 네가 무슨 말해. 빠틀 텐데. 근데 다 떠나서 씻고는 해야 돼요. 많은 병에 걸릴 수 있고 특히 그게 여자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쫄바지를 입어도 병에 걸려요. 맞아 맞아. 쫄바지 정도는 두 분이 이제 평화가 유지되려면 남자분이 항상 두 번씩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안 씻고 하고 한 번 씻고 지금 본인의 바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쨌든 남자 인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힘들어. 아니, 이런 거 요구하려면 두 번 하라고. 남자 인권보다는 남자의 체력이 어쨌든 두 번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성공해야지. 이거를 근데 마치 이게 변태 3종 세트처럼 이렇게 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저런 거 변태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갈까 봐 저는 좀 두렵긴 한데 아무리 베이직한 거라고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없다면 그래서 강요당한다고 느낀다면 그게 변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들의 상대 파트너들이 다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약간 타협점이 없고 전혀 그래. 나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야. 레깅스 안 입어 안 입어. 이렇게는 남들처럼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1번 끈 사람이 한 명. 신동엽 씨 한 명. 네, 2번 네. 송경화 그렇죠. 씨를 비롯한 5명. 아, 흰색 레깅스가 5명이나 되고요. 아, 예, 3번 안 씻는 게 저희 셋입니다. 3명. 여러분도 이제 1, 2, 3번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좀 이건 아 이분들 누르는 거 꺼야 된다. 1, 2, 3번 중에 하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2번. 아, 2번. 야, 2번하고 3번. 야, 아, 박빙의 승부였네요. 그냥 만약에 그 지금 그냥 교제를 하는 중이면 상관없는데 결혼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어느 정도 사귀어보고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되거나 길어지면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70 다 되셨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빠는 왜 밤마다 욕을 해? 그러니까. 엄마는 왜 다리가 하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자, 시기가 되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한 번쯤은 꼭 나와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나와서 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형.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와이프랑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 네. 즐거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미쳤나 봐. 형수님 미쳤나 봐. 너무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아, 형수님의 리액션 그렇죠. 예, 우리 나왔을 때 이딴 사연을 모아놨다는 거. 이거 할 때 한번 민원처리 한 번씩 하실 때 두 달에 한번 저희 불러주세요. 아, 예, 진짜. 예, 예. 아, 송경화 씨도 같이 나오실 거예요. 송경화 씨 오늘 또 오랜만에 예.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사연자분 남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어요. 네. 오. 카메라. 예. 가만히. 저기. 네가 입어 말하래. 네가 입어 봐. 하얀은 네가 입어 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3월 13일 14일 화이트데이 공연합니다. 예. 공연도 연우 때처럼 많은 네. 사랑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노래가 분명한데 이 노래 속에 온통 너로 가득해 요즘 너 때문에 난 아니 재밌는 영화도 빌리지 않아 요즘 너 때문에 난 happy I think about you 요즘 너 여성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피부의 고향 시드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우리 동네 괜찮은 곳 최군 맥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멕시칸 레스토랑 온더보도에서 외식 상품권을, 녹십초 가족 더 스킨하우스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